네, 안녕하세요. 빨간족입니다. 네, 밥 먹다 왔죠? 네. 삼성스펙 4호가 상한가 갔죠? 이 뭐죠? 네. 네, 네이버 주식이죠? 네. 왜 상한가 간 거죠?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? 네, 뭐, 종목 토론실 보면 가끔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는지, 이유가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, 네, H&M하고 합병 간다. 네. 네, 그냥 웃고 넘어가죠. 네. 뭘까요? 네. 정말 궁금하네요. 네, 공시도 당연히 없고, 네. 뭐, 공시가 나오겠죠. 이제 뭐, 이렇게 상한가 갔을 때는 뭐, 공시하라고, 네, 할 테니까. NH 스펙은, 네, 뭐, 한4% 정도 올라서 2200원, 네. 네,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에 상장일 좀 다, 2030원 정도에 담으려고 그랬었는데, 좀 올라가가지고 못 담았어요. 네, 못 담았는데, 뭐, 네, 이게 무슨, 뭐, 하루 만에 이런 일을 하는지. 역시 삼성인가요? 네. 하여튼 뭐, 이유는 모르겠고, 근데, 일단 오르면 되지만은, 그래도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, 뭔가 이게 굉장히 좀 찝찝한 느낌이죠? 아주, 네. 근데 찝찝해요, 뭔가. 하여튼 일단 무슨 이유에 대해서 오르는 게 제가 알게 되면은, 영상을 알려드릴 거고요. 아니면 뭐 아시는 분 있으면은, 댓글에다가, 네. 뭐 올려주셔도 되고, 네.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 풀려나나요? 네, 풀려나는데 스펙이랑 무슨 상관이죠? 네.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네. 네. 뭐죠? 정말 궁금하네요. 네. 아시는 분 올려주시면은 제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요. 얼른 올려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